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좀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제가 며칠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페이프는 정치 사태를 말씀 드린 적은 안 예를 드신 거죠. 여러 가지 서로 간에 진행되는 인생 관련한 법안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터놓고 공적으로 신속하게 논의하자. 위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어때요? 그 두 법안에 대해서. 그 두 법안에 대해서 제가 특정해서 말하는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오늘부터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정부 당과 다 논의를 해서 이 국민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 의정 활동을 저희 당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김건희 특검법 관련해서 좀 의견을 표출하신 게 있을까요? 안 했어요? 네. 특별한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 위원장님이 부탁드린 거나 뭐 협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결정해야 될 부분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선거제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무용한 힘겨루기라든가 감정싸움 하지 말고 결정할 게 있으면 저는 둘이 신속하게 결정하자. 이랬습니다. 위원장님, 특검법 재의결 앞두고 좀 전략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제가 며칠 전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잖아요. 그 법은 총선을 그걸로 뒤덮고 국민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겠다는 명백한 악법입니다. 4월 9일, 10일에도 뭐 종편이나 이런 데서 2시에 그걸 생방송으로 때려가지고는 국민들이 어떻게 정상적인 선택을 하겠어요. 게다가 수사의 결론이 그때 그 이전에 나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은 일단 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법 통과되는지를 보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로 통과됐으면 그 법에 대한 거부권은 국민을 위해서 당연한 겁니다. 그 이후에 절차라든가 어떤 대응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상황을 보고 저희가 당에서 잘 정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거부권 행사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실에 좀 논의하신 게 있을까요? 그걸 특별히 제가 논의한 바는 없고 저희가 어제 당 차원에서 그 거부권 행사를 권유드릴 거지만 발표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신속하게 재의결해야 된다는 방침이실까요? 당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에서, 아시죠? 당에서 예. 그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민경호 비대위원 그 좀 제국주의 역사관이나 식민사관에 대해서 좀 비판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 보도는 제가 잘 못 봤는데요. 그 보도에 대해서 저희 당에서 잘못된 보도라는 입장을 낸 것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 대신에 특별감찰관이나 이부속실 대안 마련 건의 계획도 좀 있으신가요?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여러 가지 필요한 정책들이든가 그런 부분은 꼭 그것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민생 전반이라든가 제가 이 당을 이끌면서 필요한 정책들은 앞으로 차차 고민하겠습니다. 예, 그 당에서는 실제 워딩과 기사의 워딩이 다르기 때문에 허위사실이라고 입장을 냈는데 직접 들어보니까 기사 내용이 크게 틀린 게 없던데요. 제가 그 기사를 보지는 않았고요. 당에서 그런 입장을 냈다는 정도까지만 제가 방금 보고 갔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위원장인 검찰청법 위반 혐의로 고발 공소 중이라는 네. 저는 고발한 사람 워낙 많았어요. 네네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따지마. 무리하지 마. 다 했잖아.